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환경을 주거 복지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업 목적과 달리 현실에선 이 주민들을 해당 지역에서 내쫓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문현 2구역 이야기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이 주거환경 개선 구역입니다. 아파트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원래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아왔고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지은 집들이 많아 국공유지 면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LH가 이 국공유지 중 30%만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땅을 국가와 시로부터 133억 원에 사들이면서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133억 원만큼 분양 가격이 올라 자금 마련을 못해 살던 곳에서 오히려 쫓겨날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반값으로 지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분양 가격을 딱 보니까 일반 분양이나 다름없는 이런 그 행정을 해가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쫓겨날 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133억 원의 토지대금 환수를 요구했고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도 해당 내용은 강행 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민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법 같은 조 사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유상 매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30%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지만 30%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한다. 그게 정부 일관된 입장이고요. 부산시 역시 시소유 땅 위에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아온 걸 그동안 주거복지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왔을 뿐이지 지금 와서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이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15곳.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주거환경 열악한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 부산 내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